젊은 시절 그 군대를 한 제대했을 그 시점에 좀 방황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어떤 그 동료들에 의해서 또 미디어를 접하게 되면서 그때 방황하던 출구 같은 어떤 지점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이유 없이 그 천착하면서 조금씩 예술이라고 하는 미디어 예술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다녔었는데 그때 시각 디자인 쪽을 했어요. 그리고선 4학년 올라갈 쯤인가? 별 어떤 그 재미를 못 느끼고 그만뒀었지. 그리고 그 시기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이렇게 사는 문제라는 게좀 절박한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미디어나 이런 쪽에 교육을 하는 학교는 없었고, 어쨌든 그쪽에 좀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심 있어서 좀 천착을 했었고, 그러면서 서서히 뭐 스스로 어쨌든 판단하고 결정하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공식적으로 87년도에 대전에, 그 당시에 대전에서 이렇게 지낼 때인데, 그때 어떤 트리엔날에, 대전 트리엔날레가 있었는데, 그때 미디어 퍼포먼스를 가지고 참여한 것이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데뷔회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쪽의 문제, 뭐, 이렇게 드로잉을 한다든가, 그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안한건 아니지만, 그 공식적으로 그걸 발표한다든가 한 적은 없었으니까.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작품을 발표하는 어떤 전부 다 미디어 작업을 발표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87년도 그게 공식적으로 데뷔를 한 거고, 그전에는 뭐, 연극 극장에, 소극장에 소소한 일을 내가 도와주면서 좀 생활을 했었는데, 대전에 지낼 때인데, 그 당시에 대전에 1년에 어떤 그 퍼포먼스 그룹 비슷하게 작업을 했던 어떤 팀들이 있었어요. 작가들도 있었고. 그때 그들이 친구였는데, 우연히 어떤 미디어를 가지고 같이 참여하면 어떻겠느냐 어떤 권유를 받았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한몇 년을 그쪽으로 했었죠. 일본에서도 하고, 퍼포먼스 작업을 전시하고, 그 시기에, 꽤 알려진 작가들도 같이 이제 퍼포먼스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80년 말 정도쯤에, 어쨌든 그, 이 망치 작업 같은 경우가 그 시점에, 어쨌든 그 작업 구상을 생각했던 때였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미디어 퍼포먼스를 가끔 할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어쨌든 어떤 그 작품의 구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작업을 할 때. 그 구상을 좀긴 시간도 구상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지금 저쪽에 전시하고 있는 89년도 이미지 섹션 작업인데, 그 당시는 한일 교류전이었어요. 서울에서 하는 한일 일본의 어떤 퍼포먼스 작가들과 한국의 퍼포먼스 작가들이 동성 아트센터에서 공연의 형식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죠. 어쨌든 그 작업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인데,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즉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어떤 장비로 갖다가 저쪽에 있는 모니터가 갑자기 켜져라, 꺼져라 이럴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무용가도 들어왔고, 그때 같이 협업을 했었고, 피아노 연주자도 있었고, 그리고 셋이서 영상과 이렇게 협업을 했던 퍼포먼스인데, 그때 아이디어는 피아노 건반 위에다가 다섯 대의 어떤 캠코더를 이렇게 연달아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다섯 대의 캠코더가 구획을 정해가지고 다섯 구획으로 나눠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영상을 캡처해서 카메라에 해서 캡처해가지고 무대 공간에 다섯 대의 모니터로 이렇게 전송시킨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피아노 연주자의 손가락이 무대 공간을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지. 어느 부분을 이쪽을 잡았을 때는 이쪽 모니터에 있다가 저쪽으로 갔을 때는 저쪽 모니터로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었고, 그 시기가 VHS라고 하는 어떤 그 미디어 어떤 그 방식이 시스템이냐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정 비디오에 어떤 VHS, 베타막스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캠코더라고 해가지고 일체형 카메라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의 어떤 캠코더와 다르게 좀 컸었는데,
카메라도 되고 VHS 테이프도 플레이어도 되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넣어놓고 있다가 비디오 역할로 재생시켜가지고 플레이를 시킨 거죠. 거기에 보면은 피아노 영상이지만 그 영상을 이렇게 그 당시엔 컴퓨터 그래픽도 없었던 때니까 뭔가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조그만 어떤 그 피아노 어린이용 피아노를 물에 비춰가지고 그 물에 비춰서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물살을 줬을 경우에는 출렁출렁 거리는 이제 피아노가 비춰서 보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냈을 때는 그 물살은 없어지고 그 피아노 건반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외에 큰 모니터 하나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 모니터에는 거기에 출연한 무용가의 신체를 찍어서 내가 그 표정이나 이걸 가지고 비디오를 플레이 시켜가지고 큰 모니터에 상영을 했고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조그 다이얼로 이렇게 빨리 보내고 적게 보내고 서치한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그 행위를 함으로써 좀 영상과 무용가와 피아노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작업이었어요. 나름 그 반응이 좀 괜찮았었던 작업이었어요. 저 작업이 그 당시에 그 방송국 팀에서 찍어가지고 나한테 줬던 걸 갖다가 내가 좀 정리해가지고 좀 틀어놓은 거죠. 싱글 채널로 바꾼 작업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망치 작업 이 작업을 하면서 좀 더 미술 쪽으로 접근이 좀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여벌로 약간 침이 비슷하게 작업을 하는 어떤 데서 뭔가 이 직거리로 내 인생이 이렇게 방향 설정이 되는 작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뭐 여러 측면으로 뭐냐면은 그 뭔가 작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작가가 어떤 작품을 발표하는 것도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그 에너지를 주는 거는 반향이 올 때 그 에너지를 받고 다시 작업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 작업은 그런 동기부여를 나한테 시켜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작업 원래 92년도 봄에 발표를 했었는데 제일 처음에 이 하늘을 찍은 거였어요. 이게 그때 원본은 아니에요. 10년 뒤에 이거는 한번 제 작업을 했던 거고 92년도 작업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그 그건 이제 풀이 있는 속에 풀이 배경인 작업이 있었고 두 종류의 영상의 어떤 망치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작업은 카메라 렌즈를 깨는 거였죠. 카메라 렌즈를 작은 망치로 톡톡톡 치는 거였어요. 그 당시 대전에 있던 소극장에서 어떤 조그만 그 연극적인 일들을 좀 도와주고 있을 때였는데 어쨌든 그 조명기의 렌즈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연극장 바닥에. 그걸 카메라 렌즈에 올려놨을 때 우연히 그 카메라 렌즈의 초점을 맞췄을 때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이렇게 저처럼 속에서 TV를 치는 듯한 영상이 보였던 거였고 그때 당시에 저게 움직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저 작업에 대한 작품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금씩 명확해지면서 저 작업을 만들게 된 거죠. 실제적으로 사운드를 가지고 그 땅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 장치 그걸 구한다고 한 3일을 다녔었다고 저 청계천을 저 망치 작업 센서 만든다고 몇 군데 다녔는데 못 만들고 어떤 라디오 가게 같은 게 할아버지 있었는데 거기서 만들어준 거라고 근데 굉장히 처음에는 무지하게 신기했지 톡톡 치면은 그게 그 사운드가 하면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기가 들어와 그 전기로 저 29인치 무게 혼자 못 들어요 저 그것이 동시에 땅 쳤을 때 그 사운드로 저 움직이게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게 전동장 장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애먹은 거야. 저 정도 한 거는 진화가 많이 된 거라고. 사실 여기 있는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쨌든 하이테크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로우테크 작품들이에요. 망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로우테크지만 어쨌든 로우테크를 가지고 인터랙션이 하는 작업이에요. 인터랙티브도 됐고 키네틱 작업도 됐고 망치 작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움직여서 때렸을 때 움직이니까 그냥 그 자체에 뭐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어떤 키네틱 작업이 아니라 그 공간 있는 브라운관 속에 있는 영상 이미지가 이렇게 견주다가 브라운관 같은 겉면을 때렸을 때 그 무거운 29인치 TV가 덜컥하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상의 공간에 있는 망치 이미지가 저 이 TV가 움직이고 난 이후에는
그게 견줄 때는 이미 가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그 뭐라 힘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견줄 때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움찔움찔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그 움직이는 것 자체에서 나름대로 일반 대중적으로도 좀 이렇게 흥미를 이렇게 많이 가졌던 작업입니다. 영상이 입체로 된다는 거를 바꿔 얘기하면은 이 현재 공간에 실제와 물질화 된다는 쪽으로 좀 더 접근하는 거로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망치 작업이 예를 들어서 움직인다는 거는 물질이 더 이렇게 진짜 물질화가 되는 거는 이 공간에서의 어떤 물질로도 존재하는 거죠, 망치가. 그런 식의 작업이고 조명이 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입체로 보여지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 자체도 예를 들어서 평면 영상이지만 어떤 그 입체적인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거고 좀 더 입체로 보인다는 거는 그 좀 더 실제다라고 이렇게 좀 주장하는 어떤 개념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미디어 아트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기계적인 산물이잖아요, 따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누가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같은 경우가 모든 그림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서양에서 그들이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뭐 그들이 어떤 개념들이 지금도 우리도 같이 유효하게 보고 공부하고 그러지만 미디어는 사실은 그 시기에 있었던 나라들이 있죠. 뉴욕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그런 와중에 초기에 백남준 선생 같은 경우도 그때 작업을 했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는 어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어떤 작가들, 소위 말하는 서로 유기적인 어떤 관계 없이 각자들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개인적인 어떤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자기 발표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같은 동시대에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대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어떤 같이 어떤 작업을 공동으로 한 적은 없었어요. 박형규 선생님 일찍 하셨죠. 일찍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박형규 선생님이 일찍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앞에 어떤 그 자취라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어요. 같이 전시를 같이 하는 관계였어요. 단지 박형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일찍이 작업을 했던 거죠. 스스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보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그 정보가 자기 어느 부분에서 어떤 동기 유발을 시켜가지고 그걸 해야겠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런 식의 어떤 기회에서 작업을 했던 거고 박형규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에서 작업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주위에 내가 교류하던 작가들이 미디어 작가는 아니지만은 그림 작가들이 어떤 정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디어에 대한 정보를 어떤 선생 한 분이 막고 두툼하게 그걸 발췌해 가지고 나한테 갖다 준 적이 있어요. 당신이 미디어 작업 하니까 전부 그 작업을 읽어보면은 그 백남준 선생 작품에 대한 얘기가 일색이었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백남준 선생으로부터 이렇게 영이 자유롭다고 할 작가가 그 당시에는 없는 거죠. 백남준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일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이미 어떤 입지를 갖추고 있었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림처럼 그 재료가 물감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캔버스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림은 그렇지만 미디어는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고 가벼운 기재로 그 옛날에 꿈도 못 꾸는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좀 얻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저쪽에 있는 부조리한 알리바이 저 화질이 안 좋은 저 작업이 나름대로 그 소위 말한 영상 빼놓고 나머지의 어떤 그 과정들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조명이나 어쨌든 방법, 뭐 센서 다 들어가는 거지만 사실 결과물은 굉장히 뿌연한 거죠. 진짜는 뭐냐면 모든 거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많을 때 그 가치가 그때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피크라고 봐야 돼요. 가장 그 미디어 작품을 하는 성숙이 따지고 보면은 지금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되죠. 지금이 어떤 성숙인데 뭐라고 그럴까 백남준 선생님 그때만 해도 그 어설픈 비디오 흑백 뭐 이렇게 처음에는 움직이는 라디오 이런 식으로 불렀었으니까 흑백 TV를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너무 많이 분화가 된 거죠.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은 핸드폰 이상 미디어 아트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은 막 뭐 엄청나게 많은 상황을 분화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사로 의미를 둔다면 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망치 작업은 어째 우리나라 내에서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반응하고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쪽 작업 중에 초기적인 작업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나 그런 정도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 망치 작업을 하는 바람에 그 시기에 그 독일의 레지던시도 가게 됐었고 그리고 그 시절에 레지던시가 많지 않았다고 정보도 없던 시절이었고 또 뭐 이렇게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 전시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 이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뭐 이 짓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어쨌든 그 미디어 쪽은 아니었었어요. 그냥 작가 레지던시였었지.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는 작가들, 뭐 독일 작가들 뭐 이렇게 지내왔었던 거고 어쨌든 다른 경험을 그때 좀 하게 됐던 거예요. 어쨌든 망치 작업에 내가 자문을 구했던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임동기 선생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 독일에서 와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자료 같은 것도 그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미디어 전시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독일은 대규모 미디어 아트 전시가 있었고 그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발표됐고 그걸 이제 녹화해온 것들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아 이런 영역들이 이게 발전되는구나 뭔가 실제적으로 잘 체험하지 않아도 길이 보이면 그 길이 가는구나 해서 어떤 동기부여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런 지점에 도움이 됐었었고 어쨌든 그때 그다음 정보를 그 레지던시 정보를 이제 그분이 주셨고 그리고선 뭐 거기에 레지던시를 갔다 왔던 거고 또 약간씩 이제 중첩이 그 시기에 뭐냐 이제 퍼포먼스도 했었으니까 퍼포먼스 어떤 초대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계속 해오면서 미술 쪽 작업으로 좀 더 이렇게 접근해서 작업을 이제까지 해온 겁니다. 당시에 내가 관여를 했던 게 야투라고 하는 어떤 그 자연미술 연구 멤버가 있었는데 임동수 선생님 추천에 의해서 그쪽에 같이 합류해서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우리 흘러 이런 작업들로 좀 찍고 작업을 하고 그랬었죠. 그때 당시에 그 무슨 그 백화점 독일의 백화점 같은 데를 간 적이 있었는데 내가 한국인이니까 어쨌든 뭐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백화점에 있는 어떤 그 TV나 어떤 전자제품을 이렇게 독일에서 이제 구경을 했는데, 그 백화점 내에 그 수 없는 전자제품이 있었는데, 전부 1세기 1번째였었어요. 그러니까 소니, 히타치, 파나소닉, 무슨 뭐 이케가미 하여튼 그것이 어떤 메인 어떤 전시장에 다 가득 채워 있고, 한국의 삼성, 그 당시엔 금성, 대우 이게 있었는데 저쪽 세일 품목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구조였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전자보다도 뭐 미디어 작가 또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처박혀 있는 느낌 같은 걸 느꼈었어요. 그 세월이 나중에 흘러서 10년 뒤인가 하면 다시 갔을 때는 어느 역 전체에다 삼성이라는 큰 네온 사인을 딱 다니는 걸 보고. 기분이 좀 새롭더라고. 미디어 쪽은 이게 계속 그 유일한 우리나라의 예술에서 소위 말한 서양에 기대지 않고 출구가 이렇게 있는 영역이 미디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영역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지금의 어떤 윈도우 10이 그 과거의 윈도우 XP라든가 뭐 이 과거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앱이나 그런 거를 몰라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미리 어떤 것을 미리 안다는 지식이 선행된 지식이 새로운 걸 익히는데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영역이 미디어 쪽이라고요. 내가 어떤 경험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식이라는 것도 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재할 것도 없어요. 진짜 부재할 것. 왜냐하면은 그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지식은 내가 하는 작업이 내가 하는 지금 당장 지금 눈앞에 작업이 나한테
최적화된 선생으로서 하는 거예요. 미디어는 유일하게 우리 기질하고 좀 닮았어요. 네. 이게 사계절이 뚜렷한 것처럼 반짝거리고 사라지고 다음 새로운 게 등장하고. 미디어는 뭐 시작했다고 해도 그들이 어떤 기준점이나 어떤 스탠다드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금방 변해왔으니까 누군가 그 변한 거를 이렇게 잘 하면 되는 거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에서 잘하잖아요, 다 나름대로. 왜냐면 어느 절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선이라는 게 뭐냐, 응? 선이라는 게. 누구에겐 기억은 명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아기가 엄마 젖을 배불리 먹고 나머지 젖꼭지를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편안한 상태, 그게 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느낌으로 영을 찾는다는 건 뭐였냐면 카메라를 이렇게 뒤집어서 촬영을 했었어요. 뒤집어 촬영해가지고 찍으면 이게 거의 모든 나무들이 보면은 이렇게 라운드를 형성한다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영상이었었어. 그러다가 어떻게 찾으면 내가 이렇게 그것만 딱 영상을 캡처로 동그랗게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그걸 이렇게 좀 가슴하고 대입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그게 이렇게 고려 장면 나오고 다시 찾으러 다니고 하는 이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성적인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성스러운 느낌으로 보여요. 염주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그 의외로 그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걸 아주 독특하게 보더라고. 왜냐면 그 염주가 그들은 문화에는 없잖아요. 근데 염주 느낌이,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이 뭔지 모르게 좀 촉감의 느낌을 가자. 그리고 염주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돌을 향해서 가는 그 느낌인데도 어머니 젖꼭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하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어머니 젖꼭지를 연상해서 염주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뭐 하게 되도 그렇더라고요. 내 생각은 어쨌든 그런 작업이었어요. 어느 땐가 전시장의 작품을 볼 때, 그림을 볼 때 일반적으로 거의 좀 다 안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작가가 작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어쨌든 열의를 바쳐서 했겠죠. 근데 그걸 보는 관객들은 거의 다 한결같이 그냥 지나가면서 삥 돌아서 걸음걸이 속도에서 뭐 이렇게 좀 대충 보는 것처럼 나는 느껴졌었고, 뭔가 조금 작품을 어떻게 뭐 통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서서 이걸 오래 봐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였는데, 뭔가 그렇게 대충 보는 사람들한테 좀 붙잡아둘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붙잡아두는 것 자체가 곧 당신 그 쳐다보는 사람을 희롱하는 상황, 약 올린다 그럴까? 뭐 직립희롱이라는 뜻은 어쩌면 관객 모독,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것이 좀 함의가 좀 있는 거라 그런 뜻으로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직립희롱을 한문으로 쓴 거지. 한문으로 쓰고 그거를 아날로그 형식의 방식으로 네 개 화면을 분리시킨 거야. 컴퓨터가 없이 그 거울을 이용해서 네 개 스크린을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직립희롱은 한문으로 보면 직립은 좀 쉽고 희롱은 좀 어려워요. 좀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만약에 뭐 내 의도대로 그들이 보지는 않지만 관객이 그런 생각을 갖고 저걸 만들었던 쓸 때는 희롱까지 보고 직립희롱을 번역까지 한글로 해놓는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은 희롱이 한문을 몰라서 그걸 보게 된다면 결국은 본 사람을 희롱하는 꼴로 만들고 싶었던 작업인 거지. 특히 그 직립희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그걸 다 보는 사람한테 그걸 역설적으로 희롱시키는 그런 작품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희롱인데 희롱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사람한테는 그 희롱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글이죠. 그러니까 작품 제목을 쓰고 그 작품 제목이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 제목을 쓴 거를 본다는 건 희롱하는 거잖아, 따지면. 뭐가 있는 것처럼. 돌을 내게 놔가지고 물의 형상, 물 형상으로 이렇게 사람 형상이 됐잖아요. 근데 저거를 어디서 몇 번 했냐면 특별한데요. 수녀원에서 했었어. 수녀원에서 저 작업하고 몇 개 작업을 그 상영회를 좀 해달라고. 저게 그 신이, 신들이 볼 때 저렇게 뭐 창조, 사람처럼 창조한 뭘로 이렇게 좀 굉장히 독특하게 본 거야. 저게 뭐 별거는 아닌데 저렇게 가운데 한 몸체처럼 덩어리가 생기잖아요. 네, 따로 했었는데 어느 금호미술관에서 릴레이 개인전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무제는 옛날에 일본에서 촬영을 했었고 무제는 일본의 어떤 심포지움에 갔을 때 거기서 겨울잠을 자는 그 시골 일본 시골에 어떤 그 가정집에 들어온 그 벌레를 잡아서 늦겨울이나 초겨울이라 벌레가 굼떠가지고 잡아서 그걸 촬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름 그것만 따로 전시를 했었다고 동경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어느 날이라기보다도 금호에서 개인전을 할 때 그 직립일용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걸 구상하면서 그거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전시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그 따로 떨어진 작품이 이렇게 하나의 작품으로 같이 전시를 하게 됐었다고. 그리고 그 물 흐르는 것 자체가 직립으로 서 있는 사람의 형체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두 개가 유기적으로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해서 그 반응도 하나 했을 때보다 훨씬 낫었고 나도 저렇게 작업을 많이 했었다. 하나는 형상이고 하나는 그 소울이라 직립희롱이라고 하는 작품 제목을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작품 제목을 쓰고서 작품이라고 한 것도 희롱하는 거잖아 따지면. 그런데 거기다가 그 사람처럼 생긴 물 흐름이 옆에서 희롱을 좀 뒷받쳐주는 역할을 좀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보다 시너지가 더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해가 1999년도라고 해가지고 그 세기말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뭐 종말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리고 또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내가 있던 그때 상황이 좀 흉흉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 과연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누군가 뭐 이런 거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뭐 세계적으로 누군가는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좀 뭐 나는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뭐 어디에 뭘 하고 있는 건지 과연 뭐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내가 관심이 있는 건지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 그러다가 문득 그 유불선이라고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 근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불선이라고 하는 것이 습합 이렇게 서로 섞였다는 거죠. 습득해서 합한다 뭐 이런 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유교 불교, 뭐 이제 선도, 뭐 이런 정도가 이렇게 같이 섞여서 된 문화로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절에 가면, 그러니까 무당 문화는 약 선에 가깝고,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대웅전이 있고, 그 대웅전 뒤쪽에 이렇게 약간 그 뭐야, 생각 안 나는데 그 선 문화가 있어요, 무당 문화가. 이런 것이 다 섞여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유불선 세계를 갖다가 분리시켜서 보면 어떨까 섞여 있는 거를 그래서 내가 분리된 어떤 복장을 하고 하나는 유교 복장 하나는 불교 복장 하나는 이제 선도인데 선도는 내가 양복으로 대체해서 세계의 어떤 상황들로 어떤 그 갈등 같은 거 그 사이에 어떤 그 서로들 어떤 그 뭔가 이렇게 반대되는 지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로 해서 연극 형식처럼 내가 어떤 그렇게 동작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동작을 표현한 걸 설치할 때는
전두, 전구라는 거. 전구라는 걸 뭘 얘기하냐면 지금의 어떤 현재 시점이라고 하는 거를 전구로 상정하고 전구의 불빛이 들어오는 그 현재라는 시점에서 그 불빛을 받는 유교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양보그리면 선도는 어떻고 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게 어떤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정당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목적이라고 할까 어떤 존재 가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작업이 뭘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어떤 정당한 이유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유불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기본적으로 선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거는 약간 조화를 얘기한다고 알고 있어요. 조화.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면 조화가 이루어져서 애가 생기는 거죠. 애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불교 그때부터 불교 기운은 뱃속에서 어떤 그 형체를 만드는 기운을 불교 기운이라고 보고 그리고 애가 태어나서부터 유교애가 가는 길은 육대 그러니까 입히고 사람답게 만드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세계가 분리될 수 없는 걸로 우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분리시켜놨을 때 과연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 같은 것도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불교만 혼자 정당하게 갈 수 있는 건지 유교만이 살아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선도만이 스스로 혼자만이 존재하는 건지 이런 것들의 갈등을 얘기한 거에서 제목을 부조리한 알리바이로 적은 거예요. 분리가 애당초 안 돼 있는 건데 내가 저 작품을 하면서 분리를 시켜서 그 갈등 상태를 표현한 거지. 그거 자체가 또 불길한 징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를 저 벌레로 내가 계절을 겨울잠을 자는 벌레를 차용해서 그런 상황으로 표현을 벌레 영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레 영상이 어쨌든 흑백으로 어쨌든 그 조짐 같은 거라든가 어쨌든 그런 그 99년도에 어떤 그 뭐 어떤 징후 같은 거를 좀 표현해보고자 작업했던 거지. 부조리한 알리바이는 그래서 이유가 안 맞는 어떤 상태인데도 그 정당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존재하는 어떤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한 제목이에요. 이치에 합당하지 않지만 합당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불빛이 점등하면서 이미지가 같이 생성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알리바이니머니 스스로 분리시켜놨어도 그 존재하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시점의 어떤 불빛이 어떤 그 발광의 상태에서만 존재하고 사라지는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죠 따지면. "선도안"은 처음에 내 도록에 보면 이렇게 세 개의 모니터를 가지고 작업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 당시 단순하게 TV가 예를 들어서 물이고 내가 물 위에다가 이렇게 초초를 이렇게 얹어놓은 거죠. TV에다가 단지 그 물에 비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놔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 공간에 있는 초초가 물에 비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작업인 거예요. 사실은 그 초창기에 어떤 그 개념적 작업들이 그런 작업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박형준 선생님이 돌이라든가 이것도 모니터 속에 그 돌이 실제적으로 돌의 역할로 어떤 지탱하는 어떤 힘의 어떤 작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초창기 신도안이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당시 신도안은 그게 어떤 누군가 사진 좀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갔었는데 뭐 신도안이 그때 없어지려고 하는 때였었거든요. 거기에 신도안이 어쨌든
그 새로운 도읍지로 된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거기에 모였었어요. 그래서 뭐 무당들도 있고 뭐 역학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또 뭐 이상한 종교들, 민족 종교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 이상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동네였었다고. 그때 내가 갔을 때 어느 이렇게 제단이 하나 있었는데 초를 길에다 쭉 이렇게 붙여서 해놨더라고. 옹달샘 있는 쪽으로. 그때 그 인상을 가지고 한 게 신도아이라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뭐 개인전을 하면서 그걸 좀 확장시켜서 스티븐 브라운관을 좀 더 많이 넣은 상태의 작업을 하게 됐죠. 황병기 선생의 그 담임 소리가 있는데 아라리오에서 개인전을 하면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옛날에 썼던 작가가 이거 썼는데 써도 되냐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아라리오 전시에서는 그렇게 했죠. 가야금이 그게 굿의 어떤 그 격정적인 리듬이 있는 어떤 그 곡이었어요. 여기서 신도안 작업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초의 형식과 구세 꼭대기가 닮았어요. 공간 한 가운데다 스피커를 세워놓고 스피커 위에다가 이 붓을 꽂아놨었다고. 붓을 꽂아놓고 뒤 카메라로 그 붓을 잡았어요. 그 촛불이 움직이는 데다가 밤의 소리를 넣어놓고 그 움직이는 소리가 스피커에 와서 진동을 할 때 탁탁탁 칠 때 그 똑같이 촛불이 세게 움직이면 그 붓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걸 카메라로 잡아서 같이 무대에 설치해놓은 거라고. 그것도 인터랙티브가 되는 작업에 속했던 거죠. 아, 저는 그 친구, 우리 어쨌든 구슬하는 어떤 아는 부당인데, 어느 날 이렇게 신을 받았는데, 그 신이 어느 쪽에서 온 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신가림 한다고 나한테 무슨 신이 외가에서 왔는지 친가에서 왔는지 알아보겠다고 어떤 대구 팔공산을 가는데, 카메라를 들고 무작정 따라가죠. 뭘 할지 모르고. 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받은 거예요. 신을 받아가지고 이제 알아서 아 친가 쪽에서 왔구나. 근데 그때 옆에서 이게 장고 치던 사람이 이렇게 묻잖아요. 자세히 좀 훑어보세요. 이렇게 하자 얘기를 한다고. 그거 진짜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무당만 보이는 세상이지만 이 장고 치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말고 한번 자세히 한번 물어보라고. 이런 영역들 자체가 그들의 어떤 통용되는 어떤 사회라고 할까? 그들의 영역 중에서는 실제로 그걸 인정하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하는 아까도 무당이나 어떤 큰 종교나 불교예요. 이런 종교나 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큰 종교들,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라면 어떤 교황님의 어떤 메시지에 의해서 전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 얘기를 따라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고 또 다른 생각도 그 어떤 메시지하고 다르면은 거기에 맞추려고 그렇게 하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무당들은 같은 지점들을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관계의 신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신에서 이상한 어떤 귀신 뭐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파동을 감지하는 거예요. 다른 파동을 감지하는데 그 우리가 어떤 칼날을 볼 때 우리가 보는 색이 있고 동물이 보는 색이 다르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이 공간에 같이 존재하는데도 이걸 보는 무당들은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특별한 지역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뭐라 그럴까, 뭔가 이게 가상이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이런 구조로 좀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물질로 돼 있는 것처럼 인식하지 않고 카메라에서는 찍히진 않죠, 그들은. 그렇지만 그 상황들로 의해서 그들을 상상하게 만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정혜림 선생 나름대로 난 굉장히 그런 지점을 훌륭하게 봐요. 왜냐면은 사실은 굉장히 낯설은 거잖아요. 뉴욕 중심에서. 어떤 자기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은 그런 걸 감추는 사람도 더 많을 테고, 뭔가. 근데 어쨌든 그걸 공식적으로 드러내서 그쪽에 작업을 하는 어떤 용기 같은 것도 대단하다고 보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방송 어떤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파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전파가 냄새도 안 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만질 수도 없지만 존재는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무당들이 어떤 무당들이 사용하는 이어지는 전파의 용도에 되는 영역이 기라고 하는 거죠. 무당들은 실제적으로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예요, 기. 그러니까 그 기가 들어와서 기가 소통을 해주는 거고, 무당들은 구체적인 어떤 자기 스스로 어떤 방법을 찾아요. 그 기에서 들리는 사람도 있고, 눈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많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하지만 무당들은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돼서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굉장히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얘기를 해요. 어떤 굉장히 권위적이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다른 쪽 세상에 통신 소통되는 영역이 또 다르게 존재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무당의 역할은 지금 옛날로 하면 TV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터넷 모니터예요, 따지면은. 그래서 어떤 신호가 오면 바로 즉각 우리의 알 수 있는 느낌으로 바꿔주잖아요. 근데 무당의 영역은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멀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저승의 죽은 자들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죽은 자들 소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관심 있이 이렇게 조사하듯이 한번 봐서 보면은 그 굉장히 흥미로운 데가 많이 있어요. 단지 그걸 우리는 조금 무의식 중에 어떻게 됐냐면 서양에서 온 어떤 지식이 항상 무당이나 이런 것들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무당들이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천하고 부잘 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초능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커니즘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이용한 것 같은 그런 거죠. 따지면은 그런 프로세스의 형태의 작업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공간, 불이 들어오는 어떤 발광하는 지점은 현재지만 그 찍어놓은 과거체잖아요. 이미지는. 그거와 상호 이렇게 연결하고 동시에 보여지게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그 프레임, 그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틀을 깨는 어떤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걸 바꿔 얘기하면 지금 현재와 과거가 이렇게 소통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방법론을 하는 거고, 그 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지점에는 흥미가 없어요. 나도 좀 냉정하게 조금 더 이렇게 인간의 지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는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거죠. . 많은 작가들도 만나고 그 당시 그렇게 됐었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모든 작가끼리 어울린다고 서로 작업 주는 거는 실제적으로 많지 않아요. 같은 비슷한 장르를 하는 작가들끼리 어떤 그 자극을 주고 열심히 이렇게 의욕을 좀 북돋고 뭐 이런 상황들이 존재하는 거고, 서울 생활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시점에 이게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시점에 이제 다른 알바를 계속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하려면 알바를 해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알바를 안 하고 내가 진짜 작업만 가지고 한번 살아볼까 생각을 서울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었지. 그런데 결국은 그걸로 살기가 힘들었던 거였고, 그러니까 힘들 건 아니지만은 그 작업량이 많아지지 않는 거죠. 따지면 그러니까. 시기마다가 있는데, 그러나 그거 다 개인적인 팔자로 봐요. 왜냐면 반응이 와서 계속 이렇게 작품을 많이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그 사람의 어떤 타고난 노력 이런 거와 상관없는 영역을 존재한다고 보죠. 그
그러니까 서울 생활은 나름대로 작가적인 어떤 걸로 그걸로 살았어 결과적으로. 그게 그 굉장히 감각적인 리듬으로 이렇게 한 그 6분인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CF 편집할 때 그 느낌으로 3초 위치에서 생각이 이렇게 바뀌면 그때 영상을 바꿨고 채널을 돌리면 그냥 화면 전체가 뒤집어지고 뭐 때리면은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작업 중에 제일 재밌는 작업에 속하고 나하고 가장 내가 말하는 거하고 닮은 작업에 속한다고 하는 작업이에요. 어느 날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이게 두 애인이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거야. 드라마인데. 근데 그때 있었던 브라운관 TV가 이게 안 좋아서 좀 안테나가 안 좋아서 지지직거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러다 그 장면에서 지지직거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턱 치면은 이제 그게 선명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내가 턱 쳤었어. 그러다가 순간 생각한 게 뭐냐면 얘가 나한테 반응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딱 치셨을 때 얘가 왜 때리냐고 반응을 하면 어떨까? 그거 하나로 출발했었어. 처음 보면 지하철에서 여자가 지하철 타고 있어요. 타고 있고 계속 모니터 안에서는 노이즈가 껴요. 노이즈가 계속 끼는데 노이즈가 낄 때마다 딱 치면 노이즈가 사라지고 또 끼고 사라지고 그러는데 어느 시점에 딱 치면 그냥 쳐다보면서 우씨 이렇게 난 표정 짓는 게 나와. 비디오 작가들이 매일 난해한 것만 틀어놓고 뭐가 뭔지 모르고 뭔가 고상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싫었고 이렇게 뭐 감각적인 지점도 좀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작업처럼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구애 작업이라고 그 중에 좀 나름대로 뭐 남들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는 좀 내 처지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 개의 영상이 있는데 세로로 가운데는 이렇게 나체의 어떤 여성이 이게 길에 서서 뭐 이렇게 손을 흔드는 이런 영상이고 제일 우측은 그 차가 이렇게 앞에서부터 일루에서 저 길이 보여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이쪽은 어떤 신부님이 기도하는 영상 세 개인데 불빛이 한번 딱 들어와요. 앞에 불빛이 딱 들어오면은 세 군데 모니터에 그 불빛이 동시에 확 비쳐.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그 신부님 방도 한번 비치고 그다음에 차가 이렇게 저쪽에서 보면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비쳐서 그다음에 여자도 이렇게 비치고 그다음에 이 땅도 비치는 거지. 그러면 그 비칠 때 여자가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 차를 세워달라고 이제 좀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붕 하고 차가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빛만 오면은 손을 흔든다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어떤 정보만 와도 저기 혹시 나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런 기대를 사는 게 지금 현대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분리된 영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이쪽의 작용에 대해서 이쪽 작용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 이루어지지가 않아. 단 하나 그게 빛이 비치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해. 쉬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걸 끝없이 하염없이 그걸 이렇게 원하는 어떤 이런 작업인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좀 이러고 살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처지와 같은 거지. 내 처지나. 왜냐면 정보가 많은데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떤 그 기대를 하는 거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기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지. 애당초. 칵테일 잔 위에다가 위에서 영상을 쏴서 그게 물이 찬 것처럼 보여요. 평면 영상이 어쨌든 이렇게 설치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입체로 보이는 거죠. 영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좀 평면이니까 이렇게뿐이 못 보는 건데 불구하고 사방에서 볼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일단 그 어떤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단 재미있었던 작업이고 어쨌든 가끔 그거는 또 이렇게 전시를 하자고 하는 적이 있어 가지고 그 작업의 연작들을 좀 해왔던 거고 앞으로 좀 그 작업을 그렇게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거.
진시황 때. 네. 그, 그런 게 지록 이마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칵테일도 결과적으로 이게 칵테일을 잔, 이게 술이야라고 하고, 이게 가짜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 예를 들어서 빨간 그림자, 파란 그림자 같은 경우도 빨간 그림자, 파란 그림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그림자는 까맣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쪽 벽에서 영상이 그냥 있어. 이렇게 비춰가지고. 전구가 여기 달렸고, 여기도 달렸어. 그럼 여기서 전구가 이렇게 딱 켜지면 요 영상은 그 반쪽만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받는 인물이 나타나고, 요 인물이 여기서 여기 쪽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 옆모습이. 그렇게 해서 그림자가 바뀌어가지고, 그 흑백이었던 그림자가 칼라로 이제 빨갛고 파랗게 바뀌는 거죠. 결국은 이제 가짜를 강요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 거지. 그런 작업인 거예요. 대체로 그때 그런 주제를 했었고. 하고 두 개 화면에서 두 인물이 이렇게 등을 대고 있는, 머리를 대고 있는 거였고, 갓은 하나같이 보이고, 이방인끼리 결혼했던 그 부부를 모델로 했던 거였는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한 누구에 의해서 고개를 돌려야 모를 정도로 한 사람이 이쪽을 쳐다보면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저쪽을 쳐다봐야 되는, 이런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설정해 놓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쳐다봐서 저쪽에 어떤 달을 쳐다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이쪽에 달을 쳐다본다든가, 소위 말하는 갓이라고 갖고 있는 어떤 통념 같은 것이 있잖아요. 어떤 뭐 결혼이나 약속 같은 것처럼 어떤 전통 뭐 이런 어떤 개념을 좀 생각해서 거기에 묶여 있는 어떤 형태로 해서 두 부부를 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쪽이 이쪽을 쳐다보면은 그 한쪽은 저쪽을 쳐다보는 상태가 되는 이런 문화에 대한 얘기인 거죠. 하나에 묶여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질화되는 어떤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네, 50회 렌더링. 그것도 그 2003년 개인전 때 처음 발표를 한 거예요. 저기 인민미술관에서 할 때. 근데 그게 50주년 이산가족 만남이었었어요. 만남이었었는데, 그 우연히 그때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확실히 모르겠네. 어쨌든 2003년도겠다. 그런데 그 이산가족으로 보다가 그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50년 만에 만나는데 잠깐 만나고 헤어지잖아요. 그 5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둬서 50초의 렌더링이라고 한 게 뭐냐면, 그거를 갖다가 그 이제 랑가북의 어떤 그 할머니들 중에 딱 두 포즈가 딱 두 개가 있어. 이북 할머니는 손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환영하는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한국 할머니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50년의 차이가 그 동작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편집을 했어.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편집은 그 이렇게 렌더링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가 드득드득드득드득 이렇게 돌아가서 지금은 금방 되지 않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50초짜리 하나 짧게 만드는데, 소위 말하는 긴 시간 동안에 하드디스크가 그거 작업을 한다고 렌더링 걸린 시간이 걸린 거고, 거기에 나오는 드득드득 소리가 총소리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녹음한 소리를 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이산가족 문제. 그래서 그걸 갖다 널빤지 판이라고 해가 전시를 다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신춘향 50초의 갤러리, 옛날 옛적의 판문점, 두 개의 그림자, 그리고 뭐냐 그 RGB 칵테일에서 뭐 용해되지 않는 캡슐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좀 어뢰처럼 돌게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유영하는 걸 해서 만들었지. 그래서 녹지도 않고 잔이 비어지도 않는, 또 분단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 판문점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 작표 같은 작업인데, 판문점이라는 할아버지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한 50분짜리 영화제 때도 내보내고 했던 작업인데, 판문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판문점이라는 지명이 파도 이쪽에 있잖아요. 그 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면은 38선 위에 있어요. 판문점이. 그런데 판자가 널빤지 판자고, 문자가 문문자고, 점자가 가게점자인데, 이게 다 한문 획수로 8획, 8획, 8획이에요. 8이 3개니까 38이야.
38선 위에 팔이 세 개 된 판문점이라는 지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자가 무슨 판자냐면 널판지 판자야. 여기다 판때기 대 하는 그 사이에 막힌다고 하는 쪽이에요. 판이고 문자가 문문자야. 남과 북이 만나는 문이 거기고 점자가 가게점자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구경하는 가게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지점에 훗날 이렇게 막히고 될 거라고 분단되기 이전에 38선 자리에다가 판문점이라는 지명 이름을 해놓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고향인 할아버지를 만나요. 그 공주에서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 먹은 유한옥이라는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피난처를 찾아간다고. 정감록이라는 책에 10군데 피난처가 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농빵 기술이 있어. 있잖아, 이불장 장을. 그러니까 상고치고 하는 걸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얻어먹는 방법으로 피난처를 찾아간다고. 딸하고 아들, 와이프도 있는데 판문점에 놔두고. 공주 유구라는 피난처에 10군데 피난처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그리고 이제 한 2, 3년 있다가 마누라 데리러 갔더니 마누라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오냐 그러니까 당신 따라가면 굶어 죽는다고. 날 따라와야 살지 날 따라오지 않으면 전쟁 나서 다 죽는다고. 어떻게 하냐 이거야. 나는 안다고. 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어거지로 데리고 온 사이에 손가락질을 했었는데 진짜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판문점 고향 사람들이 그 솥 하나 하고 쌀 한 마리 짊어지고 한 달인가를 걸어가지고 그 공주로 찾아온다. 고향 사람 50몇 명이. 너무 재밌더라고. 그 얘기 듣는 사이에. 그래서 내가 이제 몇 번 그 촬영을 하러 가서 촬영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때는 뭐 비디오 작품으로 한 게 아니라 찍었었어. 찍었는데 어느 날 내가 깜빡이고 갔더니 돌아가셨어.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그냥 나까지 사라지면 없어지겠구나. 그 판문점 같은 얘기들도 신화처럼 이상하게 남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편집을 한다고 이제 편집을 했던 거지. 그거 나름대로 괜찮은 작업이고 중요한 작업이에요. 깔아서 작품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성보다는 뭔가 이게 좀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되는 지점이 내가 지금 찍어놓은 걸 없앴을 때는 이게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 만들었던 거고 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한영화제 전시했었는데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 무슨 이제 싱글 채널로는 전시를 가끔 많이 했었지. 두세 두고서 가구경을 했단 말이오. 서울서 내 배가지고서 어려서. 몇 살 때? 그때 한 열 아홉 살, 한 20살, 18살, 19살 쪽에 내 형님한테 배워가지고서 내 기술이 여느 사람보다 특수하다고 해서 어쩌거나 사람 기술자 둘째 두고서 가구 좀 하다가 일본 정형으로 뽑혀갔었단 말이오. 일본 정형으로 뽑혀왔습니다. 갔더니 저 일본 우짜라고 하는 서라고 여러 말 같은 논산훈련소요. 몇 살 때? 스물 세 두세세 끌려갔었지요. 근데 뭐 어떻게 번뜩하고 떠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때 뭐 이렇게 하다가 떠오르는데 나 같은 경우는 어느 대체로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일어나서 잠에서 일어나기 싫어할 때쯤에서 멍하고 있을 때 그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던 경우가 여러 번 있고 일단은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떠올랐을 때는 그냥 내용으로 지나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쨌든 뭐 분단 얘기를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어보자 춘향전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보고 나가지고 그랬을 때는 이제 그 형식 자체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계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떠오르면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나는 어떤 형식이 떨어지면 그 형식이 어느 때에 어떤 상황하고 맞춰가지고 작품이 완벽한 작품이 되는 때가 있다고 봐요. 춘향전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하고 싶었던 거지. 그 안양 스튜디오에서 신성학 감독이 이북에서 만든 사랑사랑 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테이프를 줘요. 그 당시에 거기서 전시가 있었는데 그걸 소재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니까 그러면 줘서 그걸 보고선
이 사람이 그 전에 그 한국에서 60년대에 만들었던 최은희하고 만들었던 성춘향 이거하고 또 작업을 분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자기 와이프 최은희가 납북돼서 자기가 찾으러 가고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결국은 그 포커스 맞추는 작업으로 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다 세 개의 스크린을 놔두고 먼 쪽의 스크린은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서 만든 사랑 사랑 내 사랑이라는 뮤지컬 춘향전이에요. 거기 그 춘향전이 제일 뒤에 나오고 중간에는 휴전선이나 38선을 상징하는 스크린을 하나 놔두고 제 아래쪽은 이남에서 만든 그 성춘향을 이렇게 틀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세 개는 항상 동시에 초점이 안 맞질 않아요. 제일 끝에 춘향전이 초점이 맞으면 앞에 두 개는 핀이 포커스가 아웃되는 거지. 그러니까 친절하게 지금은 제 끝에 북한의 춘향전을 보라고 지시를 한다면 그 뒤에 남쪽에서 저 춘향이가 남쪽에 도련님하고 이몽룡을 부른다면 앞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앞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맞추려고 초점을 맞출 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있던 휴전선 이쪽을 핀이 맞았다 틀어지고 일로 올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설정이 될 거지. 같은 일련 손상에 놓여 있다고 치면은 거기서 초점이 맞으면서 걸쳐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트라우마처럼 우리는 사랑을 얘기해도 항상 거기에 걸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 여기서 저로 가도 걸치고 저기서 저로 가도 걸치고. 매양리라는 데가 있는데 매양리에 농섬이라고 하나 있어요. 농섬이라고 있는데 그 농섬이 그 매양리 바닷가에서 얼마 안 떨어진 섬인데 숲이 우거졌다는 이름의 농섬이에요. 그런데 그게 3분의 1만 남았어요. 그 섬이 다 폭격에 의해서 다 부서지고 그래서 그게 6.25 때부터 미군들의 그 비행기의 공격 훈련장으로 썼던 건데 2005년인가 이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었다고. 그리고 그쪽 주민들이 기가 멀고 뭐 이렇게 또 그 폭탄 그 잔해를 수거에다가 팔려 나가다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던 어떤 그들은 이제 전쟁의 공포가 안 끝난 어떤 동네였던 거죠. 거기에 이제 미군들이 만든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스튜디오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 공간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번 전시 한번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서 좋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작업도 한번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사는 애들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애들 셋을 여자 하나에 남자 둘을 내가 저쪽 청계천에서 이제 조그만 군복 작은 거를 구해가지고 와서 입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농섬을 공격하는 무당들이 대속하는 지점에서 구탈 때 내가 그 미군들을 내 몸으로 대속해가지고 이제 걔들이 애기들이 이제 대속해서 농성을 공격하는 건데 세 군데 스크린을 놔뒀으니까 그 가운데에 있어서 서서 보는 관객을 이렇게 농성으로 이렇게 의인화시킨 작업이에요. 그럼 가운데 있으면 애들이 그 관객을 향해서 막 종이 비행기를 던지는 작업이거든. 그래서 계속 그걸 쉬지 않고 던지는 작업까지 끝난 거지. 그 작업 한 거예요. 나름대로 조금 그 관객이 그 지역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이 어느 날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방법에서 어쨌든 절대 가치라고 미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지면 지금 이 공간 어떻게 의미로서는 가치는 있는 거지만 그 농섬 주위에서 전시할 때는 그들의 어떤 얘기를 좀 더 거기다 놓은 거죠. 미술로서의 어떤 그 개념 뭐 이런 것들보다는 표현해 주는 영역을 더 많은 프로테지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었고 그랬었죠. 마지막에는 애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같이 날리기도 하고 이랬어요.
선택 옵션이 없었어요. 단지 미디어 아트 쪽이 좀 개인적으로 좀 익숙한 거였고 또 거의 다나 그쪽에만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르죠. 왜냐면은 그 그림 이런 쪽은 정지 화면이잖아요. 정지 화면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럴까 어떤 내용들 이렇게 떠드는 영역들은 정지 화면은 큰 힘이 없어요. 사운드가 있다든가 따지면 예를 들어서 움직인다든가. 그러니까 동영상 이게 전자라고 하는 건 자체는 애당초로 옆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안 봐도 신경 거슬리는 거라고. 그렇지만 그 그림 같은 경우는 신경이 안 거슬려요. 내가 보면은 보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출신 이게 출발부터 이게 턴 언어 하면 살아있고 턴 오프 하면 죽는 거예요. 전원이 들어가면 살고 전원이 없으면 죽는 거라고. 그림들은 전원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운명적인 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미디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하는 어떤 진짜 미술의 위치로 가려고 딱 할 때는 심각해지는 거지. 그래서 백남주 선생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 그 두 프레임짜리 콜라주를 번쩍번쩍 하는 거의 작업을 이런 형식은 내 거야라고 이렇게 주장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번쩍번쩍 해놓고 어제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어 좋네. 이런 느낌이 존재하는 거죠. 그림은 아무리 표현을 해도 설명을 하려고 해도 다 설명이 다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 동영상 같은 경우 초창기 때는 거의 반복적인 작업들이 많았었어요. 미술처럼 그냥 뭐 물 주는 거야. 돌 같은 데가 물 주는 게 계속 줬다 보고 줬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더 이상 다른 어떤 꺼리르기 안 들어오게 만들었던 게 많았고 지금은 뭐 각자들과 방향으로 미디어가 분화돼서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풍성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약간 그 아날로그틱한 지점이 좀 많은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도 아날로그틱하잖아요. 아날로그 스타일로 보인다고. 조금 로우테크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조금 거칠게 나타날 때 좀 인간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지점 있는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이미 너무 화려한 것들을 다 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 보통 젊은 사람이 만드는 어떤 유튜브만 봐도 좋은 작업들 영상으로 봐서 너무 확실하게 많다고. 난 제일 처음에 가장 좋은 작업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그냥 찍은 거 그 자체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이렇게 가공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유튜브가 다 그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들이 최고의 작가들이었다 지금. 단지 뭐냐면 그 작가도 작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작가가 수용하는 공간이 작가를 어느 방향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어느 누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어떤 작업을 만드는데 너무 재능이 나타나는데 그 방향은 어디 미술관에 전시할 방향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만 존재한다는데 미술관이나 올 수 있다면 좋다면 그 친구한테 그런 방향이나 그런 제시가 같은 게 등장하게 되면 그 뛰어난 감성이 미술관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인터뷰한 걸 보면 꿈보다 해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라고 하는 거는 꿈을 꾸는 영역이에요. 이게 비평가는 이제 해몽하는 영역이고 그래서 이제 해몽하는 영역에 맞춰서 꿈을 꿀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결과적으로 꿈꾸는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거기에 걸맞는 어떤 작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봐요. 작품은 미술 작품은 절대 가치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뭐 상황에 만나 가지고 작품이 완성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시대라는 게 있는 거죠.